Nice Game TV.이제 좀 잘 되네. 네, 잘 되네. 아, 아프시다면서요? 아유. 나가시나요? 네네. 불나제 부채질하는 것 같은데? 야! 아, 뭐, 전달! 아, 뭘 전달이요? 아니야? 이거 왜 때렸어? MG 왔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생일, 생신빵. 아. 아. 반사! 무지개 반사, 스팅 반사. 궁서체입니다. 본격 에로의 궁서체 방송 신의 한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일단 다른 것보다 신의 한수에 대한 편성 변경. 네. 얘네 네. 봉지를 먼저 소식으로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머리가 왜 이래? 정말. 생일이니까. 네, 그러네요. 생일이니까. 아, 머리 좀 쥐어 뜯기고 왔더니 네, 상태가 좀 불량한 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번 주부터 신의 한수는 일부로 편성이 네. 변경이 됐습니다. 네. 아, 워낙 반응이 좋고 장안의 화제라서 어, 난리가 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받아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두 분씩이나 되다 보니까는 주머니 사정이 좀 네네. 곤란하다라는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있어서 네. 저희가 반영해서 일부로 해서 에키스만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또 긴축경제를 또 해야 되는 네네네. 그런 시기예요. 네네. 그 뉴스 같은 개념은 한 시간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압축해서 농축해서 네.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는 당연히 네. 네, NLB의 명경기 복귀 시간이 남아있죠. 네, NLB가 경기가 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정말 좀 행복한 주였던 게 경기가 많으니까 재밌는 경기 뽑을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재밌는 걸 세 경기 다 뽑았는데 재미도 있으면서도 보고 좀 배움하는 경기들 아. 그렇게 뽑아왔거든요. 말에 뼈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해야 좀 네, 있어 보이죠. 예전에 이제 여진 캐스터가 말했던 대충 잘라도 하이라이트. 아, 네. 약간 네. 그 느낌. 어, 그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번 주가. 네. 다음 주는 아마 더 행복하겠죠. 아, 다음 주도 뭐 대진표가. 네네. 그렇죠. 말도 안 돼가지고. 그러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민이 돼요. 눈 감고 잘라도 8분이 넘어갑니다. 눈 감고 막 이렇게 잘랐는데 네. 봤더니 막 타명 장면이야. 기가 막혀요. 네. 또 이런 것들도 어, 저희가 이제 복귀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네. 전체적인 경기는 나이스 게임 TV 컨텐츠샵에서 500원이면 한 편에 500원이면 다운받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경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경기 MSH 워스트 더 스터디아드와 제닉스 블라스트의 경기로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지금 그 제닉스 블라스트가 좀 여유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이제 1대0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 승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MSH가 픽이 굉장히 특이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달리가 나오고 제이스까지 완성이 되면서 일종의 극폭킹 조합, 뒤가 없는 극폭킹 조합이 돼버렸는데 여기서 제닉스 블라스트가 맞춤형으로 뽑은 게 사실은 신지드 이블린 같은 경우가 저 폭킹 조합의 일종의 하드 카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렇죠.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오는 식으로 네. 강제 이니시를 열고 딜로 찍어 누르지 않는 이상 적의 진입을 막기 힘든 조합 특성상 그게 굉장히 좀 까다롭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또 르블랑이 픽이 됐었는데 르블랑이 사실 존재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저런 포킹 조합 상대로 뭔가 대치 구도가 됐을 때 르블랑이 슬쩍 옆에서 와가지고 하나씩 끊어내는 것 자체가 르블랑이 뭐 후반 잉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은 저런 조합 상대는 사실 되게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실제 대상이 뭐 저런 포킹은 아니었지만 카서스를 상대로 페이커 선수가 르블랑으로 뭐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조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됐었는지 경기 이제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 MSH 픽이 되게 생각이 깊어 보여요. 팔구리 선수의 잔나가 또 명품이라는 거를 이날 경기 내내 보여줬었고 특히 이번 경기에서 빛이 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MSH 선수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라인전에서 제일 세서 골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때도 포킹 조합이 완성된 것도 MSH 선수들이 포킹 조합을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어차피 이거 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어차피 다음에 낮은 소드가 기다리고 있다. 마음 편히 각자 잘하는 거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조합이 이렇게 구성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 네. 잔나의 플레이를 보면은 그 피기 부는 잔나처럼 4명의 어그로를 끈 장면이 네. 3번인가 2번이 나왔어요. 네. 졸졸졸. 네. 네, 졸졸졸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사이에 신지다 죽고. 중계할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까지 못 읽었었는데 미니맵에 핑을 찍는 거 보니까는 그게 의도된 거라는 거. 잔나가 함정이었다는 게 보여드리려고 해서 그 장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경기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초반 라인전은 일단은 좀 평화롭게 진행된 편이었어요. 라인 스왑을 했었지만 이제 니달리 자체도 AP 니달리였고 자이라의 압박 때문에 CS를 신지 대비해서 뭐 엄청 많이 챙겨먹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이제 5분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핑화를 MSH 쪽에서 여기 이렇게 양쪽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블린에 대한 이제 그 보쪽.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블린이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니달리 상대로 다이브갱을 하는 거는 위험도가 좀 있다 보니까는 미드와 복갱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에 여기 이제 핑화를 잘 해놨었고 이블린이 여기 깊숙이 들어왔었고 이 부시에서 자르반과 서로 위치 체크가 됐었습니다. 아, 그때? 네, 그 결과 이 자르반이 이블린이 도망갈 루트 자체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부시 그 와드에 체크가 될 거고요. 이렇게 돌아갈 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듀한테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쪽에 있다라는 생각에 이지리얼 짱짱맨 선수가 끝까지 굉장히 집요했어요. 네. 이 선수를 쫓아가가지고 여기서 이블린을 이렇게 쉽게 잡아내게 되죠. 전설의 시작. 이게 전설의 시작. 네. 저희도 체크를 못할 정도로 좀 못 봤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블린을 봤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제닉스 블라스터가 1경기를 사실 되게 1경기도 쉽게 이겼었거든요. 네네. 일방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너무 충만하지 않았냐 하는 게 좀 이런 플레이에서도 보이는 게 보시면은 시아포 자체가 여기에 이제 그 블루를 먹는 것까지는 돼 있지만은 르블랑이 이때 직전에 이제 딜교환 같은 걸 하다가 지금 스펠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아포가 여기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메니린 선수 어떻게 보면 반 여유를 부려서 스틸을 시도를 했다가 보시면은 왜곡 다음에 이제 침묵 인장 날렸는데 정작 제이스가 먹었죠. 그렇네요. 잘못돼서 그 결과 지금 꼬리가 물려가지고 뭐 아... 어떻게 메니린 선수가 뭘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방금 전에 침묵 인장을 날렸던 거기 때문에 왜곡 복사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왜곡이 빠진. 르블랑의 최후. 네. 죽게 됐죠. 네. 여기서도 이제 그 뭐 대치전 끝에 이제 서로 뭐 타워도 이제 좀 철거를 하고 지금 분위기 자체는 MSH가 어느 정도 유리했었는데 사실 이것까지는 예상이 가는 조합이에요. 왜냐면 포킹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타워 끼고하는 대치전에 굉장히 강력하고 사정거리가 길다는 점을 활용해서 보통 라인전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사실 예측이 된 거였고 제이스가 이제 따로 파밍을 하는데 이때 이제 싱지드와 이블린에게 앞뒤로 물리게 되면서 이거는 거의 죽는구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런드라이 선수 여기서 도주 경로 자체가 센스가 플랭이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독이 된 게 이제 타워를 밀어놨었거든요. 네. 가봤자 이건 못 살겠지라고 하는데 맞아보니까는 신지도 생각보다 좀 아파가지고 쫓아가는데 살짝 고민을 하게 되고 이때 벽을 이렇게 플래시로 넘어가면서 심지어 핑화까지 뽑으면서 이때 이미 잔나 자르만이 합류하게 되고 이걸 와드로 블라스트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제이스를 포기하게 되는 이거 런드라이 선수의 도주 경로가 굉장히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네네네. 이 장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잔나 자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대한 좋은 예. 네, 좋은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밀었습니다. 2차 밀었어요. 미드 2차 굉장히 쉽게 밀었죠. 네. 문제는 자, 이쪽 신지드 쪽 잘 보세요. 신지드가 올라오고 있고 정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 이게 이블린이 옆구리에서 오고 신지드는 아래서 올라오는 이런 포킹 조합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고 네. 한 3천 골드 정도의 골드 차 이거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죠. 네. 그런데 핑을 찍었어요. 그 말은 즉슨 신지드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걸 MSH가 아는데 여기서 MSH의 도주 경로를 보셔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물렸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신지드 쪽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이쪽은 이제 이블린이나 이런 시합보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MSH는 여기서 도주 경로를 신지드 쪽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잔나가 남아요. 여기서 그리고 잔나의 플레이를 잘 보시면요. 이블린한테 궁으로 슬로우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즉 미리 빠졌던 니달리를 포함한 드레이븐과 곧 합류할 자르반과 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지드를 1점 사주는데 신지드가 왜냐면 지금 그렇게 탱키하지가 않거든요. 팀 그렇네요. 자체가 네. 좀 말했죠.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1점 사를 해주고 잔나는 그동안에 보시면은 야 잔나가 이게 이거는... 계절풍에 자기가 밀린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그냥 RF거든요. 계절풍으로 적들 다 밀어내면서 나는 도망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신지드가 고립돼서 신지를 녹일 수 있었고 잔나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잔나를 시한폭탄으로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순간적인 임기응변 그런 게 아니라 올라오는 네. 순간 신지드의 도주 루트와 신지드의 템 상황 같은 걸 MSH가 체크를 하고 잔나가 이 말하자면 지금 갈 수 있는 경로가 네 군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1번에서 저기
안 쓰는 걸로. 네. 1번에서 저기 오고 2번에서 이블린이 올 수도 있으니까는 잔나가 여기를 다 틀어맞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신재든 1.4라고 잔나는 마지막 4번 루트로 빠지는 기가 막힌 전술을 MSH가 사용을 한 거죠. 이야, 아, 완전 이블린이죠, 네. 이거는. 네. 그렇네요. 보이는 센스가 나온. 네. 이게 원래 베스트는 뭐였냐면은 챔프들이 일로 이렇게 빠지다가 신지드가 이쪽으로 이렇게 합류를 하고 샌드위치 되는 네, 거죠. 이블린이 궁으로 슬로우 걸어놓은 상태에서 자이라가 와서 궁 깔고 신지드 때릴까 뒤쪽에 있는 베인 때려댈까 막 방황하다가 르블랑이 끊기면서 다 죽는 거였는데 이 화력 집중 너무 MSH의 멋진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파이오그 선수가 또 어쨌든 또 큰 목소리 해줬네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는 도저히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끌어낼 수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보잉크 선수가 앞전멸까지 쓰면서 자이라로 궁을 썼는데 여기서 런드라이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자이라 궁 범위로 빠진 다음에 정확하게 EQ를 히트를 시켜서 녹이고요. 그 다음에 잔나가 여기서 한 번 더 신지드를 밀면서 신지드가 아무것도 못하고 또 밖으로 빠졌습니다. 여기서 사실 원래 플링이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식물들과 이제 그 미니언들 사이에서 부비부비를 즐겨뒀던 잔나 같은 경우에는 정신없이 타워에 맞고 죽긴 했습니다만 또 여기서 타겟팅 변경 오세요. 옆구리에서 이블린 왔는데 이블린 기다렸다는 듯이 1.4 해주니까 이블린 여기서 따라가면서 원래 추가 딜을 넣었어야지 뭘 하나 더 잡는데 오 나 이거 이대로 1.4 하면 죽겠다 싶어 뒤로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그 결과 뭔가 추격 딜이 애매해져서 세 명이 굉장히 체력이 애매한 상태로 뒤로 빠지게 되는데 빠지다가 어 스타크 선수가 이건 나도 위험할 수 있다 돌아선 순간 이미 교전은 끝난 거죠. 등을 보여 그러면은 바로 여길 점사가 들어가면서 아... 삭제를 하게 됐죠. 아마추어 팀답지 않은 정말 빠른 판단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런 그 화면 자체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포킹 조합을 한 거는 도박수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뚫렸을 때 위험이라든지 뭐 단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는 게 맞는데 MSH가 문제는 이걸 너무 잘 쓸 줄 알아요.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한다는 픽이라는 만큼 분명히 연습 단계에서도 우리가 포킹 조합을 연습하자라는 개념은 아니었겠지만은 네. 분명히 하다 보면 이런 게 연습이 자연스럽게 됐을 거고 이 조합일 때 우리가 이 타이밍에 이렇게 유리하니까는 적이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야. 그럼 이걸 이렇게 죽이면 돼라는 판단도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약속이라도 한 듯 그런 오더를 통해서 전술적으로 풀어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멋있었고 결과적으로 르블랑 픽이 굉장히 아쉬워졌던 게 이게 뭔가 르블랑 같은 암살자 개념이 아니라 진영을 뭔가 함께 무너뜨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나라든지 좀 더 이런 탱키한 게 나왔으면 조금 더 뭐 또 다른 경기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제닉스 스톰에서는 들지 아 제닉스 블라스트 입장에서는 들지 않았을까 싶고 그 결과 블라스트가 네. 이 경기를 지고 거짓말같이 또 다음 경기도 네, 내주면서 역전승을 허용을 했죠. 결국적으로 뭐 이런 뱀픽의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저는 지금 경기를 보면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두 분에 비해서 깨말못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순간순간 판단 그런 게 정말 놀랍네요. 네네. 저도 아까 보면서 잔나가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잔나가 사실은 그쪽으로 빠지는 거 하며 그러니까 제가 생방송 중에 놓쳤던 부분을 핑 신지드가 올라온 걸 어느 시점에 봤냐라는 건데 신지드가 오는 걸 찍고 그쪽으로 다 빠지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도 MSH 정말 멋진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준비된 경기는 어떤 경기죠? 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그 제니스 스톰과 네. 그 다음에 지네어 스텔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스래쉬 켄 그리고 트위스티드 페이트 반대에서는 블라디미르 신지드 카서스를 먼저 밴 해줬습니다. 요즘에 좀 핫하죠. 피들스틱 서포트 골라줬고 남이 역시 굉장히 또 핫한 서포터로 1티어 서포터로 올라섰는데 네. 이렇게 둘을 또 골라준 모습이죠. 네, 아리의 뭐 화려함부터 사실 지네어 스텔스의 또 다른 강력한 면모를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요즘 갑자기 또 미드에서 또 아리가 슬슬 네. 많이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아리 빼고 주력 챔프들이 다 너프를 먹어가지고 네, 그게 좀 아리가 큰하더라고요. 간접 상향이 된 것들이 있고 죽은 불꽃 소나기 같은 경우도 좀 뭐 효율이 떨어졌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실제 지금은 아리가 각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 아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크림스팡이 3점 세트.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거기다가 와딩들이 철저해지면서 예전 같이 알면서도 못 막는 로밍 이런 게 좀 필요해졌고 실제 혼용 질주도 예전에는 진짜 예전에 개사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그 하향이 됐었거든요 쿨 관련해서. 근데 지금도 실제 블루 달고 그 쿨감템 맞춰놓으면은
와 이게 쿨이 벌써 왔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체감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아리가 좀 많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국내에서도 슬슬 모습 많이 드러내기 시작했고 네. 마찬가지로 해외 리그에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행복해졌죠. 네. 아리가 죽으면 행복하죠. 아 네. 아 그런가요? 안 거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자주 죽진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남은 이야기는 방송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실 뭐 이 경기에서는 픽맨에 대한 뭐 큰 문제점이나 전 경기를 봤던 그런 뭐 포킹 조합에 대한 잘못된 대응 이런 것보다는 선수들 개인 기량과 어떤 그 인기 응면이 정말 좋았거든요. 네. 이런 장면도 보시면 여기에 그 진웨어의 와드가 되어 있고 원래는 보탑이 수합을 했기 때문에 나미가 바텀에 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KT는 혼자 바텀에 있고 나미는 올라와 있죠. 왜 올라와 있느냐. 리신이 올라온 거 봤어요. 봤기 때문에 나미가 커버를 온 거고 이걸 와드로 봐서 똑같이 이제 숫자 맞춰진 거죠. 원래대로 하면 리신이 가져온 게 맞아요. 왜냐하면 위쪽에 우리 서포트 있으니까 서포트는 바텀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서포트 위쪽에 위치하면서 같은 숫자로 싸우게 되고요. 자 보시죠. 여기서 데이딘 선수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들어가요. 강타 Q 쓰면 저게 이게 기본 콤보죠. 그렇죠. 강타 Q가 일단 기본적인 리신의 콤보가 되고 이거 바로 스틴이나 어떤 버프 스틴도 똑같이 적용된 콤보기 때문에 리신 하신 분들은 익히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신이 먹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빠집니다. 근데 뒤쪽에서 훈 선수가 대기하고 있고요. 매우 맞추죠. 아, 네. 이걸 나미가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언뜻 보면은 우리는 나미가 레드를 먹은 것에 대해 굉장히 그 의문스러울 거예요. 나미가 레드를 먹어서 뭐가 이득이 될까? 남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물론 일부러 먹은 건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이후에 이 지민 선수의 그 센스가 돋보였던 게 바로 나옵니다. 나미의 파도 선수 축복 옵션이 뭡니까? 슬로우죠. 네네. 레드도 슬로우 옵션이 있어요. 미드 갱으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야. 데미지도 엄청 높고요. 지금 엄청 빠진 슬로우도 좀. 네, 매우 전면 뺐어요. 이게. 네. 굉장히 큰 거는 리신이 네. 망했죠. 네네. 네. 리신이 망해서 리신이 갱을 잘 못 다녀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리와 제이슨은 6레벨 이후에 아리가 유리합니다. 그 6레벨까지 전멸 오지 않아요. 제이슨의 플레이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이 플레이 하나로 진짜 미드 주루커스가 완전히 가져온 어떻게 보면 그쵸. 그 후반에 아리가 흥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준. 네, 이것은 뭐 약간 감정이입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이제 주포션이 미드다 보니까는 미드라인에서 제일 대처하기 힘든 게 빠른 타이밍에 오는 그 서포트 로밍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죠. 정글러 위치를 신경을 엄청 많이 써요. 초반에는 미드는 그리고 정글러커로 활용하기도 하고 근데 서포트이 올 경우에 그게 특히나 이런 라인삽상에서는 체크가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치명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못해요 사람이 네.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이건 데이드림 선수 입장에서 모렐로 욕을 해야죠. 왜 강타를 쓰고 스틸을 했는데 3이 안 돼. 아 그렇죠. 네. 작은 몸 못 잡아서 2렙이었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갱킹이 오는데 이 진웨어 로드 선수의 무빙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내고요. 여기서 네.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았는데 네네. 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케이트미였다면은 전멸 투망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급하잖아요. 네. 사람이 급하면 전면부터 들어거든요. 근데 이 선수 보시면은 투망 먼저 쓰는데 투망의 옵션이 뭡니까? 슬로우부터 있죠? 네. 깨알 같은. 뭐, 네. 그리고 전면을 쓰니까 투망 전면을 쓰니까 캐넌이 슬로우 때문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가 와 그렇네요. 네. 보시면 이 스택이에요. 이게 한 번만 더 걸리면 스턴이거든요. 이게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화 네 운도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네. 스택이 만약에 먼저 다다닥 쌓여가지고 터졌으면 스턴 걸리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 뭐 내가 정화 쓰면 돼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저 와중에 저 플레이를 했다라는 거죠. 진짜 심각하네요. 결국은 EF냐 F2냐의 차이였는데 네. 아 이때 강승현의 소리였다면은 둘 다 안 누르고 엔터부터 쳤죠. 아니죠 정글레 위치 바뀌죠. 아군 정글레 위치를 네. 우리 정글레 지금 뭐하냐 이런 느낌으로 아무튼 뭐 엔터부터 눌렀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장면에선 일단 진웨어 보트가 잘한 게 맞아요. 진웨어 보트가 잘한 게 맞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데이딘 선수와 그 케넨의 호흡을 보시면 케넨의 스턴 메커니즘은 이제 패시브가 세 개가 쓰면 터지잖아요. 네. 근데 이걸 잘 보시면은 지금 나미가 이스택이에요. 이스택이에요. 네네. 패시브가 이스택이에요. 네. 한 번만 더 맞은 스턴이거든요. 근데 음파를 써버렸어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스턴 터진 거 보고 음파를 썼다면은 나미가 전멸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막 썼죠. 네, 그 음파 못 맞추니까 기록도 다 빠지고 뒤늦게 딱 스턴 걸려요. 네. 근데 이때는 이미 리신은 할 게 없어요. 이미 리신은 기력 고자가 됐죠. 네, 기력도 없고 Q도 쿨이에요. 할 게 전혀 없어요. 둘 다 이게 무슨 소리요, 고릴로 양반. 살아가요, 이거 그냥. 네. 그러네요. 그 와중에 그
케이틀린 쪽으로 많이 지금 딜비 중인 실렸기 때문에 케넨은 도망가고요. 네, 아프죠. 케이틀린 잘 성장했기 때문에. 필킬 타이밍이었고 네. 나미가 또 저게 진짜 무서운데 짧게 쓰는 물의 감옥이 대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라인전 단계에서 보고 있을 때 쓰는 거는 뭐 이렇게 피한다 예측한다 하는데 나미한테 갱가 쓸 때 나미가 역으로 짧게 쓰는 물의 감옥이 거의 대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거기에 말리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또 방금 경기 실패했다 뭐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미의 미드겜 때문에 미드가 좀 많이 풀렸다 말씀드린 게 증거가 여기 나와요. 보시면은 제이스가 근처에 와드가 하나도 없죠. 네. 아마 제이스가 집에 갔다 온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와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가 이쪽에 내려온 거를 체크를 못했어요. 그리고 데이드림 선수를 방금 와드로 받쳐온 선수가 네, 그 뒤늦게 지금 제이스가 와드 받았어요. 네. 한 타임 늦었죠? 그 결과 여기서 케넨이 사망합니다. 아, 그리고 매혹을 대신에게까지 네. 아이고 차내고 네 제이스가 내려옵니다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당장 2대2 싸움도 아니와 자크가 이기겠죠. 역시 2등이 취해왔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사실 킬레스가 발생하진 않아요. 네. 근데 라인 상황을 보시면 탑을 제이스가 완전 밀고 있고요. 바텀에 자크가 보이고 있고 본인들 조합을 보니까 포킹이 꽤 되는 조합이에요. 지금 보죠. 얘 셋이 포킹 좀 되는 조합이죠. 네. 그래서 타워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미드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해요. 그 과정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레드 같은 이런 버프 컨트롤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장면을 따로 편집을 했고요. 정글러 정말 똑똑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 미드를 두드렸는데 미드 계속 두드렸어요. 계속 두드렸는데 잘 막았습니다. 지네어가. 네. 아리와 케이틀린의 이 라인 클리어 콤보를 이용해서 잘 클리어하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두드리던 제니스에게 지네어가 이쪽에서 나미가 벽 뒤에서 헤일을 쓰면서 이니시에이팅이 걸고요. 슬로우. 네. 자크가 날아갑니다. 자크가 궁이 잘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잘 못 들어갔어요. 어머니 따지면. 근데 공포가 여기 빠져요. 얼굴에 공포 떠있죠? 여기 빠지고 그걸 보고 아리가 들어옵니다. 그럼 아리 뭘로 막나요? 못 막죠. 아 그런... 네. 심지어 피들 침묵도 앞에 있는 자크한테 써서 튕기는데 시간 걸렸죠. 네. 이러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망한 이니시에이팅.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그냥 힘으로 뚫어내는 그렇죠. 앨리스가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앨리스는 사망합니다만 순간 여기서 물감옥 투탄이 대박이고요. 물감옥 투탄 이런 게 무섭죠. 네. 네. 이건 뭐 기본적인 개인 센스의 문제니까요. 좋은 플레이로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승리를 좀 굳혀갑니다. 네. 여기서는 자크가 이렇게 다이브를 하는데 피드 공포의 무서움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포인트는 피드 공포의 무서움입니다. 자, 여기서 네. 자크는 공포 공포는 상관없으니까요. 네. 케넨 녹이고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진해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미가 죽긴 죽는데 이미 스킬 다 쓴 나미고 나미와 케넨을 바꾼 거 의미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진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보시면은 아리가 그 자크 체력 없는 거 보고 자크 좀 보호해주려고 네. 밖에 나가서 좀 시간을 끌어줘요. 근데 끄는 과정에서 큐 쓰다가 네, 큐 쓰다가 공포 걸려요. 아, 너무 길어요. 아, 진짜 너무 길어. 죽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미진 죽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제이스의 집중력과 앨리스의 집중력. 제이스, 자크가 죽긴 죽어요. 네. 죽긴 죽는데, 아리의 무빙 보시면은 이거 나라고 보고 왼쪽을 네네. 이동해줘요. 와, 나가주려고. 저 이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백토신 선수가. 네. 절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네, 이거 보고 약간 소름 돋았어요. 이게 막아줄 생각 했던 것 자체가 좀 이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속 가문 보고 반을 다 쳐도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이걸 막아줄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그 와중에 그런 집중력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네네. 거죠. 네, 이건 진짜 저 소름 돋더라고요, 중계하면서. 여기서는 그 지민 선수, 아이스베 선수의 이니시에이팅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보시면은. 끝내는 장면이었고 네. 여기서 승기가 굳혔죠. 아리를 생각보다 빠르게 잡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이즈리얼도 충분히 성장을 한 상황이었고 네. 사실 여기서 경기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고요. 이건 네. 거의 보너스 크립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에픽 장면이라서 이게 누가 봐도 지네가 블레 장면인데 자크가 자크 한 방 와 이거는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와 대회에서 이런 거 보여주는 줄 몰랐거든요. 야 이거 한번 더 보죠. 아 쿵떡쿵떡쿵 이 타이밍에 케이트린 아이템이 현짤이었거든요. 딜로 다 녹였어요 케이트린. 그리고 보세요 제이스 지금 풀피죠. 네. 네. 바론 버프도 있죠. 네. 아무것도 안 맞았습니다. 근데 저기에 자크가 들어가서 혼자 체력을 저렇게 뺍니다. 반피를 빼요. 와. 그리고 이때 진짜 케이트린 아이템이 완전 현짤이었거든요.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이었거든요. 빵빵 쏘니까 다 죽어요.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경기는 뭐 딱히 뭐 우리가
전략적으로 배워야 될 점 없고 네. 전술적으로 어떻게 뭐 대처를 하는가 그리고 순간적인 컨트롤이나 선수들의 그 대처 능력 이런 거 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네. 정도의 영상이 되겠네요. 프로 착화가 정말 좋다. 네. 아, 착화 개사기요. 그냥 좋은 거 아니고 개사기. 플러스 알파로 코멘트를 좀 붙이면 피델 서폿에 대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게 장점이라면 초반 라인에서 푸시가 좋다라는 거랑 공포로 갱홍이라든지 적이 갱았을 때 어떤 역갱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피델이 확실히 정글이 아니라 특히 서폿으로 갔을 때는 한타 때 정말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포라는 것도 본인이 잘 버텨야지 필요한 챔퍼한테 걸어주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워낙 그 템이 안 뽑히는 서폿이고 특히나 요새는 가난하다 보니까는 네. 그걸 제대로 써보지를 못하고 그냥 한타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순삭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자이라보다도 못하거든요. 자이라는 패시브라도 있지. 네, 특히나 네. 또 중계자에 짚어주신 말씀이 피드스틱으로 라인을 치면은 매치 컨트롤에서 밀린다. 네. 그런 피드의 장점이 사라진다. 그렇죠. 그렇죠. 피드는 유리할 때 그거를 몰아치는 네, 있어서 최적화된 서포터고 특히나 피들 궁 자체가 사실은 특히나 서포 피들은 6레벨에서 한 8레벨 정도 전체적인 레벨 상황이 한 9렙 그 정도만 되는 거 넘어가도 개인적으로는 서포 피들의 궁은 데미지 별로 안 박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데미지를 궁에 넣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 피들은 한타 때 궁 짱 꽝 이런 거야 처음 뭐 용싸움이나 라인전 정도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뒤는 결국 전체적인 이등을 통해서 맥 컨트롤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궁에 그렇게 의존도가 높지는 않다. 특히 서포피들로 제발 존야법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네, 그 얘기 꼭 하고 싶고 서포피들을 깜짝 카드로는 등장하되 절대 주력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게 최근 경기들에서 입증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공포가 좋고 살란스가 좋아도 네네. 거기까지다. 네네. 그런 의외성은 사실은 남이가 훨씬 좋거든요. 안정성 면에서도 쓰리시나 남이 쪽이 네. 비슷한 말씀을 바로 어제 LPL 경기에서 네. 애니가 두 번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그 탑이라는 들었어요. 애니 네. 중기 전에 심지어 그 애니가 나오면서 그때도 그 북경김치 네. 김윤호 개건 해설이 네네. 같은 말을 했어요. 스턴 셔틀 이상 될 생각을 꿈도 꾸지 말고 네네. 네. 역시 서폿은 시야 싸움에 좀 주력을 하면서 와드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무튼 간접 피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내가 서포트로 뭐 이렇게 해볼 거라고 하는데 갑자기 서포터들이 더 가난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간접 너프를 먹은 게 또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요, 깜짝 파티 피드 샀는데 또 지금 할인 중이거든요 유령 피드 스틱 해적이도 귀여워요 네 별로네요 네 아 요즘 다들 막 쓰길래 저는 또 뒤늦게 보면 먼저 꿀을 빨고 꿀 빠는 것도 알려주고 네. 난 다 빠지고 그때 꼭 자꾸 발가락 딴 거 저는 뭐 꿀 빠지진 않는데 꿀 빠는 동안에 내려간 내 점수가 올라갔을 때 남들 점수는 내려간 거잖아요 그게 화진님인 거죠 남들 꿀 빠는 사람들 점수 올려주고 희생양 아니 보세요 점수는 내려가는데 네. 왜 자꾸 나이는 올라가니 정말 짜증난다 반대면 최고인데 인생 참 점수 올라가고 나이 내려가고 등가 교환 법칙이죠 아, 네. 또 까고 네. 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경기가 하나 더 준비가 승급 축하드립니다 시끄러워요 네. 아 뭐 랩업한 거니까요 네. 아, 그래서 네네네. 오늘 또 랩업한 기념으로 아이템 네. 많이 좀 받았어요 아, 네. 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를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아 그런 선물 처음 봤는데 네, 네, 궁금하시면 다 보세요 네. 네 아무튼 자 다음 경기 준비된 거 뱀픽 한번 보시죠 픽벤 네. 보시면 이제 MVP 블루 대 LGIM 1팀의 두 번째 경기 픽벤이고요 네. 여기서 의아했던 점은 나와스가 왜 나왔는가 그렇죠 네 나와스가 왜 나왔을까요 라는 말을 중기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나와스가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와스를 이때 MVP 블루와의 경기가 아니라 LJM이 그 먼저 했던 경기에서 나서스를 그 오히려 픽을 해가지고 완전 말도 안 되는 하드캐리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는 원래 자신 있고 장점이 이렇게 때문에 쓴다라는 건데 그 장점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어떤 그런 메타나 추세에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나서스가 좀 한 2티어 정글러 정도로 내려간 거였는데 네. 잘 썼어요, 레이노버 선수가. 그래서 이관영 선수도 꺼냈는데 조합상으로도 그렇고 사실 글쎄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픽이었거든요. 이거는. 네. 그리고 조합을 봐도 이게 AP 딜러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후반가도 딱히 좋은 조합도 아니고 네네. 그렇다고 뭐 나러스에 의한 시너지가 그렇게 좋냐 네. 이게 바로 얼마 전이었으면 타워 푸시 메타에서 굉장히 적절한 조합이에요. 그렇죠. 네. 미드 제드와 탑 쉔으로 이제 쉔으로 좀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네. 제드를 통해 라인 클리어를 혼자 해내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되는데 요즘에 타워 체력이 안 빠진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타오프시 조합, 타오프시 메타에 굉장히 좋은 대응책인 누누를 뽑아들면서 탱크미니언 뭐 올타임에 잡아먹게 먹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크면 된다는 느낌으로 누누를 픽했는데 누누가 그런 느낌으로 게임한 게 아니고 나가서 완전 말려버렸습니다. 네, 그냥 자세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데 네. 개가 먹을 걸 어찌나 건드리는지. 아이고. 그렇죠. 뭐 이 경기는 레인오버 스페셜이었어요.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경기하면 보시죠. 자, 그래서 인베이드를 옵니다. 왜 누누가 여기 있을까요? 누누는 와드를 막아야 되니까 상대 진영에.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한쪽으로 와드 막으러 가면은 걸리기 뻔하니까 누누가 이쪽으로 가고 소나가 이쪽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택했어요. 그 중에 어쨌든 누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누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도발 걸리고. 근데 저 약간 아쉬운 거는 이게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나사스가 왜 장판을 썼을지. 그러니까 쇠약을 썼으면 100% 잡은 거거든요 이게. 생각이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먼저 스킬 찍었거나 아니면 이걸 찍어도 잡는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만약에 쇠약을 썼는데 못 잡을 경우에는 또 정글 나사스 입장에서는 최악이다 보니까 그렇죠. 머릿속이 좀 복잡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대단한 거는 제가 만약 레인오버였다면은 엔터? 엔터 아니죠. 엔터는 좀 라인전 짓는 중에. 네네. 제가 만약 레인오버였다면 끓는 피나 아니면 아이스볼 두 개 중에 하나 찍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한테 걸거나 아니면 저한테 던지면서 도망을 갔겠죠. 네.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찍느냐. 왜 안 찍느냐. 잡아먹기를 찍어야지 다 자기 정글링이 흥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 보시면 스킬을 안 찍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피샷... 정한되면 그때 찍겠다. 스피샷 까매요. 심지어 스펠도 안 썼어요. 그래서 딸피고 안에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전멸도 없는, 전멸 있는 건 알지만 들어가요. 이거 무조건 잡겠구나. MVP가 네. 오케이. 땡큐. 그래서 고. 이야. 무빙 대박. 무빙 대박. 그리고 결과적이지만 신발 선템. 네. 제가 못 따라가요. 살아갑니다. 오히려 스펠 면에서 이득을 봤죠? 네, 사실 스펠만 보면 제드의 점화 빠진 거 말고는 큰 이득은 없죠. 왜냐면 전멸이 빠졌으니까. 근데 와딩을 소나가 다 했어요. 그쵸. 이게 다음 장면에서 굉장히 큰 이득으로 다가옵니다. 천주도 좀 죽을 뻔했네요. 네, 지금 와드도 두 개 박았고요. 다 보입니다. 그리고 레이노바 스킬을 안 찍었죠? 네. 자화먹기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기하고 있는데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MVP도 우리가 치자 오히려. 네. 하여튼 뭐 MVP 복듀오는 그 LGIM은 MVP 복듀오가 여기 있는 건 몰라요. 네. 여기 있는 건 모르거든요. 근데 아까 방 여기 방금 봐도 있죠. 그걸 통해 쉐니아 나왔어 내려오는 거 봐요. 나와서 봤죠 내려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위험하다. 빠져요. 만약에 여기서 나와서 보고 못 뺐으면은 물감을 뿅 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빠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아쉬운 건 나라스가 왜 스타트를 했는지. 왜냐하면은 이게 스타트를 해도 상대가 누누 정글이라 뺏길 수가 있거든요. 네. 아예 건들지는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누누를 확실하게 CC로 잡으면서 잡을 수 있는 챔프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네, 그게 되려면 전멸 없기 때문에 누누 때려 잡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합을 보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물감옥을 진짜 예술리트 시키잖아요. 못 잡죠 저건. 네, 그래서 전멸은 누누지만 유유히 걸어가서 냠냠하고 와요. 네, 이것도 근데 아무런 대응을 그냥 못하다가 뒤늦게 네. 물감옥 쓰고 물감옥도 안 맞고요. 그래서 누누가 보시면 1레벨이고 1레벨이에요. 누누가 이렇게 돌아와요. 자기 정말 관심 없어요. 나서스 말리게 하는데 네. 네. 지금 손주먹을 막 때리는데 너무 아파요. 네. 이게 거의 그 라일락 선수가 보여줬던 2레벨 나서스의 필적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나서스에 뽑힐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2레벨이죠 그래서. 네. 네. 방금 누누 4레벨이었는데 그때 렌가에게 찍혔었죠 아마. 그렇죠. 이건 다른 의미로 찍혔죠. 이거 죽진 않았습니다만. 원래 이런 숫자가 이제 고통스럽죠. 밥그릇을 뺏긴 경우죠. 네. 네. 개밥그릇을 뺏겼어요. 네. 개밥그릇 뺏겼죠. 그래서 여기서 제드가 올라오는 걸 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드가 올라와야 돼요. CS 보시면은 두 배예요. 왜 두 배가 됐느냐. 아까 쉐니 내려갔었거든요. 처음에 뒤늦게 올라오느라고 올라왔더니 케네디 2레벨. 2레벨이었죠 이미. 네, 그런 상황이랑 말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풀어주러 제드가 올라오는데 갔는데 쉐니 죽어버려요. 이러면 탑님?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왔어요. 네. 케네디 죽어도 이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림이에요. 네, 죽었네요. 여기서도 그 드래곤 왜 가느냐. 나하스 약하고 제드 탑에 있다. 근데 저는 반대 생각했어요. 쉐니 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드래곤의 체력 빠진 LGIM 쪽을 좀 괜찮게 싸울 수 있지 않나 MVP 블루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MVP 블루가 쉐니 궁을 바꿔서 싸울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숫자가 딱 맞으니까요. 리산드라가 딱 잘 들어가요. 야. 근데 여기서 왜 쉐니 궁을 남이 탔을까요? 리산드라 궁이 여기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최인이 아, 최인이 도발하기 제일 힘든 위치에 떨어졌죠. 네. 어디로 여기에, 걸어야 돼요 이거를? 여기에도 얘 이미 스킬 빠진 애들이고요. 네. 이쪽에 도발하면 얘 만피해서 사실 도발해도 별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쉔궁 받은 거 남이